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밥 먹는 홍환입니다. 어떻게 편안하고 즐거운 한주 보내고 계신가요? 자, 이번에는요, 새롭게 꾸며지는 특집입니다. 바로 여름 대비 비빔면 특집 제1탄. 오늘은요, 칼빔면입니다. 칼빔면. CF 많이 보셨죠? 칼빔면입니다. 그리고 같이 먹을 김치는 얼갈이에요. 자,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빔면들의 면이 얇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칼빔면, 칼국수 면으로 했다 그러더니 진짜 좀 굵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울퉁불퉁하고 굵은 면을 좋아하는데요. 그걸 생각하면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향은 약간 이게 소스 비빔장도 김치 비빔장이라고 하고 후레이크 있잖아요. 야채 스프도 보면 김치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김치 어떤 그런 베이스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토핑은 깻잎하고 오이를 썰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삶은 계란을 직접 삶아서 얹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비벼서 한번 먹어볼게요. 그 CF 진짜 너무 웃기지 않나요? 칼빔면 CF? 막 이렇게 춤을 추더니 겁나 막 가오잡으면서 우! 막 이러고 아 진짜 어디가 차갖고. 자,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삶은 계란 반을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첫 칼빔면. 우! 무슨 맛이지 이게? 한번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 다시 칼빔면. 우! 약간 김치말이 국수에 그래서 느껴지는 어떤 김치 맛 있죠? 그런 것이 약간 은은하게 느껴지는데 이 비빔장 자체가 양념 자체가 그렇게 뭔가 탁 맛있다 이런 거는 모르겠고 면은 제가 좋아하는 면이에요. 칼빔면은 제가 3개를 끓였어요. 3개. 보통 이런 비빔면들이 국물이 없어서 그런지 하나만 먹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적어도 한 2개는 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짜파게티 같은 거 먹을 때도 기본이 2개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좀 이게 짜파게티가 고팠다 이러면 한 3개 정도 끓여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3개를 끓여 봤는데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맛은 이게 그렇게 맛있진 않네요. 올렸던 깻잎 토핑 있죠? 깻잎 토핑하고 같이 먹으니까 깻잎 향이 탁 퍼지면서 잘 어울리는 게 맛있네요. 오히려. 이거 뭐냐? 아, 이거 뜨거운 것도 아닌데 부는 게 습관인가 봐. 자, 이제 마무리 들어갈게요. 라스트 계란. 잘 먹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호환은 오늘도 아주 깨끗하게 먹었습니다! 깨끗!
괜찮았어요. 자, 오늘은요, 여름 대비 비빔면 특집 제 1탄. 갈비면, 예! Yeah. 후! 한번 먹어봤는데요. 면 굵기는 일단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좋았어요. 근데 양념장 자체의 맛이나 이 비빔면이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역시 비빔면은 팔도 비빔면. 먹으면서 계속 팔도 비빔면 생각나더라고요. 역시 팔도 비빔면. 자, 역시 진짜 이제는 완전히 여름입니다. 여름. 아, 진짜 날씨가 너무 덥고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진짜 숨을 못 쉴 정도로. 아, 이번 여름 진짜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 6월부터 이렇게 더우면 진짜 7, 8, 9 이때 어떡할 거예요. 진짜. 아, 너무 무서워. 자,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진짜 감기 조심하시고 또 바깥에 하고 안에 하고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감기 걸리시기 쉬우니까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뭐 코로나 예방은 여러분들 알아서 잘하고 계시죠.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든든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하는 많은 거 바라지 않죠? 딱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홍하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번에 또 비빔면 특집 제 2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홍하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